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물든 단풍잎들도 막 떨어져갖고 막 낙엽이 둥글둥글 막 돌아다니고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갖고 체감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내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죠. 그래서 또이 다육이들이요. 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적응이 안 돼서. 요 아이들이 추위에 적응이 돼가지고 영하로 내려가면은, 영하 뭐 1도, 영상, 영하 뭐 1, 2도까지는 견딜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가닥가닥 또 약한 아이들, 당인이나 뭐좀 잎이 얇은 아이들은, 네,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다육이가 상하면은 우리 다육맘들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이나 옥상의 아이들을 대부분이 다 이제 안으로 들여놓을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물든 당인들이나 뭐 당인이나 파랑새, 호빗 당인 등 네, 또 빨갛게 물든 요 창들, 그리고 페리도트, 그리고 원종 방울복랑, 뭐, 등등, 네, 누다금, 네, 창들, 뭐, 이렇게 빨갛게 물든 요 다육이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이쁜 모습을 더볼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우스를 옥상에다 만들고 싶었는데, 하우스를 사보기도 했고 했는데, 막 태풍으로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직 다육이 하우스를 만들지 못해서, 뭐, 요 아이들을 베란다 거실 쪽에다 들여놓거나 아니면 옥탑방 안에 들여놔야 될 상황인데요. 거기다 들여놓으면은 벌써 뭐한 일주일만 지나도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뻤던, 아주 빨갛게 이뻤던 아이들이 금세 파랗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9월, 10월 동안 이렇게 예쁘게 달궈진 아이들을 더 계속 좀더 지속적으로 예쁘게 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님들도 요 방법을 작년부터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스티로폼 박스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 며칠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티로 박스가 하나, 둘, 세 개. 네, 세 개가 제가 이렇게 좀또 요거를 동네 다니면서 구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요 다육이들이 예쁘게 달궈지게 하기 위해서 요 스티로폼 박스를 많이 많이 찾으러 예, 열심히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그래서 요 다육이 하우스 요거 이동하기도 편하고 조그매서 미니 하우스라고 하죠. 요 네, 미니 하우스를 제가 조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요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스티로폼이 조금 많이 날리더라고요. 자르는 과정에서. 자르는 과정이 여기를 조금 자르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를 딸랑 만들어 놨고요. 네, 요거를 짜자잔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죠? 다육이 하우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동해서 네, 옥상에다가 계속 겨울에도 낮에는 꺼내놔도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다음에는 네, 영하권에도 이 아이들을 예쁘게 달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그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스티로폼 박스가 필요해요. 이게 봄은 냉온이 아주 잘 돼가지고 스티로폼 박스가 진짜로 많이 쓰이죠. 여러 가지로. 네, 저희 뭐 택배 배달할 때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저희 이렇게 다육이 하우스로서 이렇게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줄은 네,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은 에이스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 뽁뽁이는 집에 흔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뽁뽁이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칼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 그리고 요거 볼펜. 요거는 이제 양면 테이프인데요. 테이프 뭐 요런 테이프도 좋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도 좋고 양면 테이프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양면 테이프가 더욱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더욱더 잘 붙고요. 스티로폼 박스를 밑에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은님께서 요거를 다육이도 숨을 쉬어야 된다고 요거를 뽕뽕뽕 뚫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만든 거는 요거는 밑에를 뽕뽕뽕 안 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얕아요. 얕아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뭐 낮에는 열어놔도 이렇게 이제 다육이가 통풍이 되니까 이렇게 좀 얕은 거, 이런 얕은 스티로폼 박스는 뽕뽕뽕 안 뜨셔도 되고요. 이런 거 좀 조금 깊이가 좀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다육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뽕뽕뽕 뚫어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뽕뽕뽕 뜨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 나무 젓가락으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네. 뽕뽕 뚫었어요. 이렇게 그냥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뚫리더라고요. 네. 이게 뭐 구멍을 엄청 많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열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이렇게 옆에 스티로폼 박스 구멍을 사정없이 예, 뚫었더니 스트레스가 팍 풀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 몸통은 스티로폼 박스 요거는 요렇게 이제 숨구멍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뚜껑이 굉장히 중요해요. 뚜껑은 일단 제가 요거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2cm 여기도 2cm 네, 양옆을 여기 2cm 여기 2cm 이렇게 해서 2cm씩 남겨놓고 그려놨습니다. 그려가지고 여기를 칼로 잘라주면 돼요. 칼로 자르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그 가루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자르실 때요, 요 칼에 긁힐 수가 있으니까 유리 있잖아요. 유리 같은 거 위에서 자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지금 자르고 나서 제가 또 요거 뽁뽁이하고 요거 붙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른 과정에서 유리 같은 게 없으시면은요, 요 밑에다가 요거 스티로폼 잘랐던 그 조각을 대고서 칼로 자르면 이게 밑에 이제 바닥에 긁히지도 않고 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꺼워 갖고요. 여러 번 자르셔야 돼요. 밑에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이걸 떼내면 돼요. 네, 뚜껑을 이렇게 2cm 간격으로 남겨놓고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여야 되니까 2cm 간격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방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되겠죠. 네, 양면 테이프 한번 붙여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프를 붙일 땐 또 가위가 또 필요하네요. 네,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이렇게 위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일단 다 붙이고 나서 이 위를 띄워주겠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위를 띄워내면은 이제 테이프가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다 끈적끈적 네 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크기에 맞게 이 상자 크기에 맞게 네, 뽁뽁이를 잘라서 붙이면 끝입니다. 네. 자, 붙이면, 네. 아주 예쁘게 잘 붙어요.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네 개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하나 또 완성했고요. 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뿡뿡 뚫린 미니 하우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는 조금 큰 거고요. 아까 만든 거는 저거보다는 작은 그런 미니 하우스를 또 하나 만들었고요. 마지막 세 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담아놓은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세 개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좀 담아놓은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키가 좀 다소 큰 아이들은 이렇게 높은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요. 한 중간쯤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중간 되는 박스에 넣고 네, 키가 좀 작은 그런
다육이들은 또 여기다 넣어가지고, 예, 밤중에는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요. 낮에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갈 때는요,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되고요.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이 뚜껑을 열어놓고 내놓으셔도 아주 훌륭한 다육이 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 하우스를 옥상에 내놓으셔도 되고 베란다에 내놓으셔도 되니까요. 네, 이번 겨울에는 이 다육이 미니 하우스가 여러분께 다육이의 예쁨을 유지하고 또 냉해를 방지하고 네, 이렇게 아주 가성비 좋은, 가성비 갑이죠. 거의 공짜죠. 이게 스티로프, 요거 뽁뽁이만 1,000원어치만 사도 한 10개는 만들거든요. 스카치 테이프하고 그런 거는 가격이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거의 공짜, 무료. 무료 미니 하우스예요. 예. 공짜로 이렇게 훌륭한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서 올 겨울 월동 준비를 네,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